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자, 동종목은 종이 목재를 기반으로 해서 펄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요. 뭐 사내 현금 흐름은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자, 국일제지가 아주 강한 반등권을 주면서 지금 단기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1차 저항을 받고 강하게 수급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치고 밀렸는데요.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 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500원대에서부터 700원 단기 1000원대까지 100%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두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00원을 깨지 않죠. 자, 8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올해 7월 달에 1차 꼭지 목표가를 맞고 지금 주가가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 아니죠. 잠재자산을 보면 알수 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5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약300% 1차 꼭지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자, 동종목의 주가의 흐름이 다시 추가 하락이 올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냐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자, 현재의 1040원 종가, 전날의 종가가 저점이 약 1000원이죠. 자,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며칠 지지는 했는데요.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시 온다라고 해도 1150원대에서 강한 매물벽이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15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줄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500원, 600원, 700원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구간 1500원, 1600원대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 이 종목이 대박이 터질 것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그냥 넋 놓고 있지 마시고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강하게 주가가 상승 턴을 하지 않는 이상 작정하고 끌고 1150원을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분석 시황을 받고 싶으시면 잠재자산과 모든 정보를 최저가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